내가 저번에 사회복지 실습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실습이 안 된다 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 이런 강원도에도 실습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단 예외는 있다는 거. 예외는 꼭 참고를 해야 되고,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현장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설명해줄게. 실습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실습 세미나 교육. 둘째, 실습 봉사시간 채우기. 실습 세미나 교육은 실습을 위한 사전 교육 단계라고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없이 그냥 봉사시간만 채운다? 그럼 뭐 그냥 자원봉사지 말짱 돌무기인겨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봉사기간에 가가지고 봉사시간만 채운 게 과목으로 인정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해당 실습 세미나는 어디서 받을까? 바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받는다. 근데 문제는 강원도에 실습 세미나 교육을 진행하는 평생교육원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아니지, 고정관념을 깨면 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오프라인만 있냐고? 아니지, 온라인도 있지.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이버 대학교가 강원, 제주 지역은 실습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봐야 된다는 거야. 또 사이버 대학마다 실습 세미나 교육 일정이 다 제각각이라서 일반 학습자가 혼자 알아본다고 치면은 맨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짱짱 공지사항만 확인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회복지 2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플랜하의 도움을 받는다. 플랜하가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 참 많지, 많은데 그러면 실습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라.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딴 데 가가지고 아 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말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저희 의무에서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습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처음 들었던 곳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어쨌든 거주지에 맞춰서 이제 실습 세미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고 나서 봉사 시간을 채울 사회복지 기관만 찾으면 되는데, 솔직히 강원도에는 사회복지 기관 많잖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을 꼭 확인해봐야 되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을 한 곳에 꼭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당연히 일반인은 모르겠지. 뭐 직접 사회복지 가가지고 여기 보건복지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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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강원도 실습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